네,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창업자가 사임하는 사태의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. 니콜라 주가가 20%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고요. 또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GM 역시도 4%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국내 증시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도 영향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최근 들어서 니콜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울고 웃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도 이런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었죠. 즉, 제한적 영향이 오늘부터는 있지 않을까.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, 즉 패닉 셀링의 이런 모습은 좀 멈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대표적인 종목이 한화 이런 솔루션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두산 퓨어셀이나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관련된 주식이니까요. 여러분들 면밀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차장님, 그런가 하면 지금 다우가 1.8% 하락 마감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8개월 만에 지금 1,15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. 이런 상황인데 국내 증시 오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네, 그렇습니다. 뭐 계속해서 원화에 대한 이런 모습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자, 원화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좋을까요? 바로 이 해외 직구족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. 네. 지금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의 그 구매 심리가 해외 쪽으로 좀 뻗어갈 수 있다라는 거.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좋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이런 플랫폼 업체인 뭐 GS 홈쇼핑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배송을 하다 보니까 택배, 바로 이 CJ 대한통운 그리고 결제에 들어간 전자결제 관련된 KG 이니시스나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관련된 주식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. 차장님,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죠. 시장이 그동안에는 유동성 장세로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조금씩 어떤 분위기로 움직여주고 있다. 바로 이 펀드멘털 장세 쪽으로 조금씩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즉 숫자가 나오는,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실제 거기 관련된 주식들, 뭐 최근에 숫자 제일 잘 나오는데 어디죠? 바로 이 언택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준비디오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위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. 즉 우리나라에서도 뭐 알서포트, 뭐 스튜디오 드래곤, 뭐 NC소프트 등 언택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각광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언택트 관련주 강조해 주셨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.